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1 제15회 세계해양포럼 키오스트 스페셜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현장연사와 해외연사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됩니다. 현재 세계해양포럼 홈페이지와 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국어, 영어 또 각각의 채널로 실시간으로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잘 보고 계실까요? 네, 또 특히 포럼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 자료 확인과 댓글을 통한 실시간 Q&A도 함께 진행 중이니 궁금한 점은 댓글로 바로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계해양포럼 키오스트 세션 해양신산업과 스타트업 전략을 이끌어주실 우리 강도영 키오스트 제주연구소 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오늘 좌장으로 이렇게 하게 돼서 상당히 뿌듯하고요.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의 소장으로 지금 재직 중인 강도영입니다. 우선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미션이라든가 이런 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원은 1973년 설립 이래로 50여 년 동안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 높은 해양과학기술의 연구 성과들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의 담대한 목표는 해양의 기초 응용과학기술의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해양부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는 미래 해양신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다섯 개의 주요 성과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러한 성과들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주요 성과들의 특강에 앞서서 블라디미르 라빈인 유네스코 IOC 사무총장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님이신 김웅서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후 다섯 개의 특강은 개별적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특강은 온라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라빈인 박사님은 현재 유네스코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해양학자, 해양 엔지니어, 기상학자, 기후학자로 해양 대기 풍랑에 대한 여러 수학적 모델들을 개발을 했고요. 수많은 과학 출판물을 저술한 바가 있습니다. 박사님은 1980년대부터 UN 활동의 다양한 역할에 참여해 왔고요. 글로벌 해양과학 관측 시스템과 세계 기후 연구 프로그램 등과 같은 국제 이니셔티브의 핵심적인 기획, 조직화 등에 기여해 오고 계십니다. 현재는 해양을 어떻게 하면 통합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국제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활동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해양 신산업을 구축함에 있어서 경제적 가시성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시통역은 채널 4번에 맞추셔가지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2021 세계해양포럼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양산업 스타트업을 주제로 한 이 특별 세션에 저를 상극해 주시고 세계해양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양과학이 10년과 관련하여 그리고 과학이 해양과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미래를 구상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고려 요인입니다. 오늘 이 발표 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현재 이미 많이 발전되어 있는 그 산업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오션 거버넌스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엔에서 새로운 의제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MDG가 SDG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30년 새로운 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의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해양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유엔에서는 세계 해양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1000페이지에 이르는 굉장히 긴 보고서였는데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양을 보호하기에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보고서였습니다. 해양이 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똑같은 메시지가 공유가 되었습니다. IPBES의 보고서를 통해서였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보고서가 출판된 바 있습니다. IPCC 정부 간 기후변화 패널에서 이 보고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2019년 해양과 관련된 보고서의 결과서와 동일한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이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해양을 관리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양을 어떻게 원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해양 공간 관리라든지 혹은 양식, 어업의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고 또 해양에서의 실시간 서비스와 또 경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의 위기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에서의 여러 많은 손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 가장 빠른 멸종의 속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해양 산업의 발전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적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90년대 이후로 유엔의 기후변화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라스고에서 2주 안에 COP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해양과 관련된 의지가 발표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기후변화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도가 3도에서 4도가 만약에 증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해양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해양이 탄소를 흡수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기후변화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해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회학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고 또 활동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안에 메가시티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수십억 명의 인구들이 연안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시를 물에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해양의 물리나 화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해양을 관리하는 것이 산업 개발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를 위한 고위급 패널에서 나온 결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참여를 했던 고위급 패널의 심의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하드코어 과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해양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양으로부터 식량을 창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양과의 더욱더 조화로운 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새로운 지식들 그리고 이 새로운 조치들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스페셜 리포트에 담겨져 있는데요. 화면에 타이틀이 담겨져 있습니다.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해양으로부터 6배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40배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저희가 원하는 1.5도 파리 협정에서의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 탄소 격차를 20%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양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급 패널을 참여하고 있는 15개국은 데이터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계획에 따라서 해양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과학 그리고 관찰 이런 것들을 기반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먼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해양에서의 활동 계획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활동들에 대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토양 기반의 오염도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양과 함께 더 조화롭게 그리고 더 생산적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해양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현재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해양을 이해해야 하고 우리의 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해양을 관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 공간 관리 등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에서의 관측은 기상 관측에 비해서 훨씬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인 펀딩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연구소에 의해서 펀딩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관찰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여러 국가들의 역량을 보면요. 제가 화면에서 우측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양과학에서 가장 강력한 세 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북미, 그리고 유럽,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또한 호주를 포함한 동아시아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이 지도에 없습니다. 또한 해양과학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1.7%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글로벌 오션 사이언스 리포트를 두 번 출간했을 때도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해양에 대한 지식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해저의 지형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해저 지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장난을 쳐봤습니다. 이것은 해양의 해저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성의 표면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고화질로 화성의 표면을 알고 있지만 해저의 모습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말레이시아 MH370기가 실종되었을 때 해저 수색이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해저의 표면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저 깊은 곳의 모습을 찾아보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이런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사실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해저 표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성이라든지 혹은 중력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상황 관찰이 가능한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저희 IOC에서는 2017년에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UN 총회에서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수천 명의 기관이 저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년간의 계획에 대한 제안이었는데요. 이 계획은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10년간의 계획의 10개월 정도의 진전이 지금 현재 있었습니다. 청정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참여적인 해양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해양보다는 해양과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오션 데케이드 챌린지 영역이라고 부르는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포함한 해양 오염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해양으로부터 더 많은 식량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해양으로부터 식량 추출량을 6배 정도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오션과 기후, 해양과 기후 간의 넥서스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태풍들이 증가하고 있고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자연재해의 결과에 대응해 나가야 하고 또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해양을 관찰해야 되고 아프리카 국가 혹은 소규모의 도서 국가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후 변화나 해양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해양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활동이 얼마나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해양은 인간의 행동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년 계획의 10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것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런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 심해에 대한 지식을 저희가 이를 통해서 늘려나가고 심해를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강의 수원지로부터 연안 지역에서 델타 지역에서 해양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범위에서 저희가 관찰과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필수적인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지구 온도가 1.5도가
상승하게 된다면 산후의 75%가 사망하게 될 것이고 지구 기온 상승이 2도씨가 된다면 모든 산호가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드사이언스가 아니라 하드사이언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학의 윤리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10개년 계획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려 합니다. 여성의 참여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젊은 해양 전문가들이 주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안도시, 해양도시 등등을 위한 많은 솔루션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양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간과 해양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가 이 10개년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해양에 대한 공감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우리가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협업과 공감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또 해양에서의 활동 방식도 해양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하드 사이언스, 사회과학, 그리고 인간적인 과학,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과학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이미 어느 정도의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해양 연구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이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두 번째 10년에 대한 공개 모집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해양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인류의 해양 관련 연구에 있어서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양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창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과학과 관련된 10개년 계획은 UN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해양과학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위급 패널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패러다임을 보면 저희는 저희의 기존의 관계를 탈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관계는 해양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해양이 어떤 쓰레기통으로서 취급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육상과 해상에서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열린 영해에서 그리고 경제통합구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고 기후변화의 여파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솔루션을 찾아야 하고 인구 증가에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양과학이 해양경제와 관련되어 있는지 또한 국가경제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회계에는 GDP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해양이 남용되거나 혹은 해양이 오염된다면 해양의 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해양의 부를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해양에서의 활동이 그리고 해양과학 그리고 해양산업이 사람들의 안녕에 어떤 기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화 혹은 인간의 행복에 해양이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고려가 있어야만 의사결정권자들이
해양 연구에 투자되고 있는 1.7%라는 작은 비중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해양과학, 그리고 해양 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양 윤리와 더욱 형평성 있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좌측을 보시면 제가 발표에서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유엔의 해양 현황과 관련된 보고서가 최초로 발간이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해양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할 시간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기술, 경제, 윤리, 그리고 인간 관계, 또한 해양에서의 활동을 공동 설계해 나감으로써 인간과 해양의 관계를 더욱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회를, 또한 전례 없는 기회를 인간과 비즈니스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성공적인 세션이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또 세계 해양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또 키오스트에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4초 뒤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간과 해양의 조화로운 관계,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해양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고 거시적인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따가 발표자 순서가 다 끝난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으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김웅서입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세계해양포럼의 키오스트 스페셜 해양신산업과 스타트업 전략 세션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은 해양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진단하고 최첨단 해양과학 기술을 해양 신산업에 적용하여 해양 분야의 혁신을 이루어내고자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세계 해양 포럼은 전 세계의 석학 여러분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 기업인들이 모여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써 해양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해양에 관한 새롭고 의미 있는 정보들을 교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바다를 더 깊고 더 멀리 탐사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해양 지식은 날로 축적되고 있으며 바다를 통해 인류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원의 보호인 바다에서 생물자원이나 광물자원 그리고 수자원을 얻고 무한한 에너지원인 바다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 공간 자체를 우리의
생활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인간은 자연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해양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혁신적인 기술로 바다를 새롭게 개발하여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듯이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바다에서 찾아야 합니다. 올해는 부산으로 이전한 지 4주년을 맞이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개발한 해양과학기술이 해양신산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키오스트 스페셜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포럼이 추구의 대전환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대주제 아래 진행되는 만큼 이번 세션에서는 키오스트의 실용화 기술과 미래 해양 신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 발표됩니다. 구체적으로 해양 신산업의 미래 전망과 육성 전략, 심해 열수 분출공 미생물을 이용한 해양 바이오 수소 생산 실용화 기술, 해양 미세 조류를 활용한 해양 바이오 신산업, 해양 수중 건설 로봇 개발 현황과 현장 적용 사례, 해수 배터리 시스템 개발 및 적용 기술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론 세션에서는 해양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미래 해양산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키워드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에서 발표되는 최신 연구 성과를 통해 해양산업 전반을 조명해보고 해양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과학이 제시하는 인간과 해양의 조화로운 관계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해주신 유네스코 IOC 블라디미르 라빈인 사무총장님을 비롯하여 소중한 발표를 해주실 박세현, 강성균, 강도영, 장인성, 백승재 박사님과 토론자분들 그리고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가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통찰과 지혜를 모아 인류가 바다를 지키면서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들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연구 일선에 계시는 우리 연구자분들께는 큰 어떤 힘을 주시는 그런 인사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다섯 개의 특강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발표자분들은 나오셔서 마스크를 벗으시고 발표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제 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스크 벗고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첫 번째 연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세현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세현 박사님께서는 한양대학교 그다음에 동경대학교에서 지구시스템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일본 국립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근무하신 바가 있고요. 현재는 해양과학기술정책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발표는 해양과학기술 기반 해양신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해양신산업 육성의 문제점 그리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융합 분야 마지막으로 육성 전략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박세현입니다. 우리는 4년 전 4차 산업혁명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확립된 개념도 이론도 실체도 없는 가운데 많은 혼돈과 혼란을 경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란 기존 기술 기반 하에 지능형 융합을 중심으로 지능과 연결이라는 두 키워드를 갖고 새롭게 일어나는 산업의 흐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능을 위해서 AI를 개발하고 있고 또 AI를 처리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또 IoT라고 하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실생활에도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국가 경제 저성장 기저가 고착화되면서 고용 침체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팬데믹 상황까지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까지 거론되면서 낮은 잠재 성장률과 높은 청년 실업률이 국가의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가계 부채와 심각한 사회 갈등 문제들이 우리의 경제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ICT라고 하는 정보기술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와 같은 많은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지속적인 R&D의 높은 투자를 통해서 원천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인력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산업의 흐름은 바로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회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양 분야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현재 해양 산업의 비중은 원유, 가스 개발이 약 34%를 차지하고 해양 연안 관광 분야가 약 26%, 해운 항만 분야가 18%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해양 산업의 시장 규모는 130조 원, 부가가치액은 약 40조 원, 취업자 수는 약 65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국가경제 저성장 기조를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로서 많은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는 가운데지만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에게서는 해양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AI나 드론, 증강현실, 빅데이터와 같은 많은 형태의 지능형 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IoT를 접목시킨 새로운 해양과학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2020년에 해양수산 R&D의 변화를 보게 된다 하면 지금 현재 2021년도에 해양수산부의 R&D 총액은 7,825억 원, 정부 예산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약 5.3배의 성장률과 연평균 1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R&D에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국민 체감적 효과가 미흡하고 단계별 전략적 차별성 부재로 백화점식 사업 추진의 간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 기업의 참여가 부족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R&D 중장기 로드맵의 정책 기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반영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고 기술 분야의 나열식 사업 구성을 탈피해서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용화연구 등 단계별 명확한 성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R&D 성과물에 사업화, 산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활용성 제고를 위한 현장 적용 실적의 확보와 테스트베드 등의 실증, 시험 인프라 구축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있지만 산업계 쪽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상용화 기술을 희망하고 있고 연구소나 대학에서는 제한된 예산 외에는 추가적인 지원 확대가 애로점이 있다 하는 이 부분의 문제점, 즉 데스밸리가 존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테스트베드의 실증시험 인프라 구축의 확대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신뢰성과 검증성을 확보된 현장 적용 실적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순행되어야 할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규제 계획의 제도 개선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허가 절차를 보더라도 전기사업 허가나 해역이용 협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나 발전 허가 등을 거치게 된다 하면 처음 신고하며 개발 허가까지 받는 데 있어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현실입니다. 복잡한 행정규제를 간소화시키면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벤처캐피털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투자 장애 요인은 무엇입니까? 하는 이 부분들을 물어봤습니다. 해양 기업들의 형태의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는 해양 수산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경제성과 생산성이 미흡하여서 타 산업 대비 비즈니스 모델의 미래가 밝지 않다 하는 부분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인큐베이터를 위한 해양수산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업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또한 전문 심사 인력의 형태를 양성해서 해양에 대한 특성이 반영된 형태의 가치평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해양수산과학 분야의 융합 분야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어떤 방향의 결과물이 우리 국민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9가지 형태의 제안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통 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시키기 위한 형태의 수산, 조선, 해운, 물류 형태의 전통 산업의 고부가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으로서 자율운항 선박입니다. 해양 사고 저감, 물류 효율화 제고를 위해서 회사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항해 지원 플랫폼 구축과 선박 자율운항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생산성, 인건비의 절감이나 안전성, 환경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성과의 상승이나 또한 해운 운송법의 개정, 또한 사고 책임에 대한 소재 등의 많은 사회적 여건의 형태가 동반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IoT 기반의 해운 항만 물류 서비스와 같이 결합을 시키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oT, 빅데이터를 항만 배후단지, 항만 연계시설의 거점과 운송수단에 적용을 해서 물류비 효과를 도모하고 또한 보안 안정성이나 육상에 있는 트럭이나 이런 부분까지 자동화 시스템을 유지하게 된다면 고객 서비스를 극대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차세대 항만 물류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촌계에서는 고령화 추세와 청년 인원들의 도시의 이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ICT 활용 첨단 스마트 양식을 통해서 최적의 양식 수산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생산비 절감과 100% 자동화 0%의 오염률을 목표로 해서 자동화 규모화를 이행할 수 있는 미래 첨단 양식 플랜트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 기업들이 나타나고 그 부분들이 사회의 산업으로서 이어지고 있지만 보다 이런 부분에서 고부가가치를 시킬 수 있는 백신이나 신속 진단 키트, 친환경 치료제 개발이나 ICT 기술 활용 통합 관리 기술까지도 개발하면서 간상어나 열대어와 같은 고부가가치 어종까지도 양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 선도용의 형태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인공지능 AI 해저 로봇 개발 기술입니다. 해양 관측 탐사, 모니터링이나 유지 보수 작업의 수행에 심해에서 장기 운영이 가능한 인공지능 타입의 수중 로봇 개발과 무인 이동체 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격 무인과 자율 무인 잠수정 기능을 복합해서 자율적 감시를 통해서 이상 발견 시 원격 조작이나 수중 작업이 가능할 수 있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오션 원이라고 하는 로봇을 개발해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기술과 촉각 인식 기술을 활용한 수중 개발로서 이런 부분들이 심해에서 장기간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면 새로운 변화의 패러다임의 변화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해양 공간 활용의 시토피아 건설 사업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상도시, 수중 리조트, 메가플로이트나 수중 터널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요소와 핵심 기술과 요소 기술을 개발해서 수중 감시, 관광, 레저, 거주 등의 해양 공간 활용의 설치 운영 기술의 확보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영역의 해양 공간 활용의 패러다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디브의 수중 리조트, 또한 두바이의 주 메이라 같은 많은 형태에서 성공 사례가 이미 발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 공간에 대한 인공섬의 건설에 필요한 핵심 요소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수심 200m 지정이나 직경 20m에 또 5km의 수중 터널 설계 시공 유지 관리 안정 확보 기술도 미래의 수중 터널을 확대하기 위한 부분에서 선행돼야 될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양 공간의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해양 에너지와 외해 가두리, 해양 관광과 해양 간척 등 기능 복합을 통해서 해양 공간 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목적 오션 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CO2 발생이 없는 청정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다목적 공간을 이용하고 기능 및 기술 복합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다 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생활 영역을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한지 개발을 위한 개척 장비 소재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극지 환경에 적용 가능한 장비 소재 개발과 극한 환경의 선단 운영 기술을 고도화해서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심해 유인 잠수정 개발까지 포함시켜서 무인 잠수정을 병행해서 운영하게 된다 하면 바로 새로운 영역의 그 심해저의 개척에 앞장설 수 있는 선진 해양과 기술의 집합체의 모습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의 활용과 생명, 의료, 신소재, 상용화 기술 및 기능성 화장품, 식품, 치유, 치료 개발에 새로운 해양 수산 부문의 생명 공학 기술 개발이 우리의 현실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서 해양 해면 동물에서 암 억제 유용 물질을 추출을 했었지만 1톤을 처리하게 되면 1g이 나오는 이 현실에서 대량 생산 체제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신약 신소재 개발에 있어서 선행돼야 될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부가치 유용물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팩토리 기술 확보를 통하고 또한 이 부분을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치유 바이오, 치유 서비스나 치유 관광 등 복합된 건강, 의료, 정진의 선진국형 헬스케어 레저 육성까지도 같이 동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혁신 영역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활용 해양 예보 및 관광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해저 간척망이나 해양과학기지, 해양 위성 등 4차원 입체적 실시간 간척 시스템으로 해양 정보 서비스를 지원하고 또한 수색이나 유류오염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예보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또한 레저, 스포츠, 가상현실에 기반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국민들에게 해양 정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새로운 산업으로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2차 정보혁명 시대에서 지능정보기술은 국가의 산업의 흥망을 좌지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소유의 종말에서 세상은 0.1%의 창의적 인간과 0.9%의 통찰적 인간, 99%의 보통 사람으로 구성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기기관과 방적기의 발명자들을 창의적 인간이라고, 감자밭을 하던 사람이 양을 키우는 업종으로 바꾼 사람은 통찰적 인간으로, 감자를 계속 캐고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미래도 기술 우위 경쟁과 해양 자원의 증가는 자명합니다. 국가 경제의 재성장을 위해서, 해양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해양을 근원으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우리의 미래는 해양에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통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감자를 계속 캐고 있는데 어찌됐건 국내외 해양 신산업에 대한 통찰적인 자료와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지기 시작해서 조금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자원연구본부장이신 강성균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성균 박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미생물학을 전공하셨고요. 미국 국립암연구소, 그다음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근무를 하신 바가 있고, 오늘 드릴 발표는 심해 미생물을 이용해서 바이오 수소 생산을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바이오 수소는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수소 생산은 현재 미생물을 이용해서 바이오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그 비용과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아주 자세한 연구 결과들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정 박사님. 네, 소개 감사합니다. 강성균입니다. 우선 이렇게 멋진 세션을
만들어주시고 발표 기회를 주신 김우서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심해 열수구에서 키오스트의 자체 기술로 저희가 확보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바이오수소를 생산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 총 에너지의 93%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 세계 9위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그리고 그 1차 에너지의 약 84% 정도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에너지 기후변화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정부에서는 그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요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서 에너지 믹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R&D 투자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수소는 미래 청정 에너지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2019년에 이미 우리나라는 미래의 수소 경제 사회 구현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하이드로젠 이코노미 로드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40년까지 수소차 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몇 가지 수소에 대한 많은 도전들이 남아있는데요. 우선 생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약 190만 톤 정도의 수소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생산된 수소는 정유 공정이라든지 그 자체적인 소비가 많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약 26만 톤 정도가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에게 도전적인 과제가 대부분의 95% 이상의 생산된 수소가 대부분 화석연료,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석탄 등에서 유리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태양이라든지 풍력, 기타 다른 신재생 자원을 활용한 그런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바이오수소 기술 또한 어떤 청정의 환경 친화성 그리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서 이러한 미래 대안의 하나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용화가 된 기술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키오스트 바이오 수소 연구 개발팀에서는 주목을 했던 부분이 해양에 있는 굉장히 놀라울 만한 미생물 다양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2010년에 센서스 마린 라이프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해양 환경에 약 2천만 종 정도의 해양 미생물 다양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를 하였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미생물 종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는 이미 1트릴리언 미생물 다양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해양의 미생물 다양성도 훨씬 더 높은 다양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이러한 미생물 다양성, 해양에 있는 생물 다양성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수소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저희가 원하는 원더버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기술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주요한 주인공인 서머코커스 온누르스 NA1에 대해서 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NA1 미생물은 남태평양 파푸아뉴긴 인근의 심해 열수구 수심 1650m에서 2002년에 키오스트의 자체 기술력으로 분리가 된 미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분리된 심해 고세균이 되겠습니다. 키오스트가 자랑하는 연구선인 온누리호를 이용해서 탐사에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온누리누스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 미생물의 형태를 보시면 대략 1마이크로미터 굉장히 작은 형태를 가지고 공처럼 보인 그런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이 미생물을 가지고 분리 당시에 저희가 수소를 만들 것이라고 예측은 하지 못했고, 다만 이제 이 미생물이 80도, 90도씨 심해 열수구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미생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미생물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정보를 저희가 다 해독을 하였습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약 184만여 자에 달하는 AGCT 이런 영문자의 조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영문자의 조합을 저희가 해독을 해서 보니까 수소를 만드는데 미생물이 꼭 필요한 수소와 효소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 효소가 그 전에 보고된 미생물과는 달리 7개의 서로 다른 종류, 그리고 전체 유전체 정보 안에 약 5%의 유전자 정보가 수소와 관련된 유전자 정보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에 저희가 발견을 당시에 알려진 미생물 중에 굉장히 독특한 그런 발견이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수소와 효소의 기능 연구를 통해서 이후에 이 미생물이 일산화탄소나 개미산 이후에도 스타치, 펩타이드와 같은 다양한 그 원료 물질 중에서 수소를 만드는 어떤 에너지 미니멀리즘 현상이라고 하는 독특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게재를 하고 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견을 통해서 저희가 비전을 세운 부분은 수소 생산을 잘하는 미생물로 한번 개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원천 기술을 개발해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을 이용하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원료 물질 중에 특히 에너지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값싼 원료 물질 확보가 필요한데, 저희가 다양하게 서베이를 해보니까 일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부생가스, 폐가스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량이 부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철소에서 부생되는 부생가스의 경우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4가지 정도의 가스가 부생이 되는데 BFC, LDG, FOG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를 20% 많게는 65%까지 함유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폐가스, 부생가스들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과 같이 어떤 그 부생가스를 피드스탁으로 해서 NA1이 자라는 미생물 반응기에 피드스탁을 집어넣어서 수소를 생산하고 분리하고 활용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해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 기술이 과연 개발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던 2010년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이런 기술이 거의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동연구하던 당진제철소의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부생 제철 과정에서 부생되는 부생가스를 안산에 있는 키오스트 캠퍼스에 가져다가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얘네 미생물이 수소를 잘 만들고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원천 기술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세계 최초의 경우로서 이렇게 논문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2년에 저희가 분리한 그 미생물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 생산성이나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독가스의 내성이 상당히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어떤 레셔널 디자인이나 어댑티브 이볼루션의 최첨단 생명공학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수소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그 산업 부생가스에 최적화된 균주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저희가 분리한 균주에 비해서 2016년에 저희가 이제 개발을 완료한 이 미생물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를 이용한 부생가스를 이용한 성장뿐만 아니고 수소 생산성에 대해서도 100배 이상의 괄목할 만한 증가를 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방금 동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미생물이 실험실에서 안정적으로 장기간 그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뭔가 산업체에 적용해보고자 스케일업에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서 2016년에 키오스트 캠퍼스에서 약 1톤 규모, 미생물이 자라는 1톤 규모의 반응기를 이용해서 수소 생산하는 기술을 완료하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실제로 이제 한번 산업체에 적용해서 수소 생산이 가능한지 연구를 해보자 그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안산에 캠퍼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철소가 비교적 가까운 당진 제철소가 협력하여서 그림과 같은 수소 생산이 연속적으로 가능한 파일럿 플랜트 공정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철소 부생가스를 연속적으로 NA1이 자라는 반응기에 집어넣고 연속 생산이 가능한 시설들을 바탕으로 수소를 연속 생산하고 생산된 수소를 순수 분리해서 활용이 가능한 순도 높은 수소를 제조해서 실증을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였고요. 그러한 공정 설계를 바탕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현장에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해서 실제로 제철소에서 나오는 약 60% 정도의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LG 가스를 그 1톤 규모의 반응기에 집어넣어서 수소를 생산하고 생산된 수소, 크루드 바이오 수소를 PSA 장비를 이용해서 4-9 이상의 수소로 순수한 수소로 정제하고 실제로 당진제철소에서 저희한테 제공한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실험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 달 이상의 연속적인 수소 생산이 제철소에서 나오는 LDG 가스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요. 전환 효율 또한 평균적으로 80%, 최대로 높을 때는 97% 이상이 전환되어서 수소를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크루드 바이오 수소를 저희가 순수 분리해서 4-9 이상의 실제로 연료전지나 수소차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수소로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전기가 잘 생산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천적으로 실험실에서 비전을 세웠던 부생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전기나 수소차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원천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에는 더욱더 규모를 확대하여서 1톤 규모의 파일럿 스케일에서 현재는 50톤 규모의 반응기를 가진 데모 플랜트 스케일로 더욱 규모를 확장하여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안에 있는 서부 발전의 신가스, 합성가스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 현재 하루당 약 300kg 정도의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하고 일부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1, 2년 정도 더 실험을 진행해서 연속적인 장기의 수소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데모 플랜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미생물이 해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의 단지의 특성을 저희가 장점을 살려서 해수 저장부 그리고 미생물 그리고 반응조 수소 정제 그리고 활용 장치 이렇게 구성을 하여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산업체의 적용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나오는 폐열과 다양한 원료물질들을 활용해서 일산화탄소를 공급을 해서 더욱더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확보된 그런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연구개발한 단계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2년에 심해 열수구에서 수소와는 무관할 수도 있는 그런 미생물이 발굴이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게 수소 개발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명현상을 하는데도 충분한 어떤 갭이 있었고요. 2009년 이후에 저희가 약 10여 년 넘게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현 실장님께서 데스밸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판단하기는 없지만 대략은 데스밸리 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약 수소 생산성에서 100만 배 이상의 스케일업을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주요한 책임 기관도 키오스트가 주도하는 단계에서 현재는 키오스트가 설립한 연구소 기업인 BTS가 주가 되어서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가 개발한 바이오 수소의 기술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발생되는 이산탄소를 온실가스를 상당량 40% 정도 감축하는 그런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에 10분 대응하고자 다양한 탄소 중립 원료물질을 이용한 바이오수소 기술을 개발을 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를 빌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원해 주신 해양수산부 킴스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김웅서 원장님 항상 많은 격려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 연구팀과 해외 많은 그 공동연구하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해양 미생물을 이용해서 거대한 에너지로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 이게 축의 대전환이라고 얘기하는 이번 세계 해양 포럼의 그 가치와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발표자석에 나온 이유는 다음 발표자가 저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미생물보다는 조금 더 큰 미세조류가 해양 신산업에 얼마만큼 중요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지구가 앓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그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요소로서 그러한 생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좌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왼쪽 그림에 보이듯이 남극 세종기지에서 4개월 동안 다이빙을 했었습니다. 이제 학위를 하면서 남극 생물들이 어떠한 번식 전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요. 그 오른쪽 그림은 열대 기지에 있는 생물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두 지역의 온도차는 28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 빼고는 틀린 게 거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틀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 두 지역에서 제가 연구하면서 느꼈던 바는 뭐냐면, 먹이 생물, 즉 해조류라든가 미세조류라고 얘기하는 식물 플랑톤이 이들이 번식 전략을 좌지우지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아니라 해양 생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미세주류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처럼 이제 아주 작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색깔로만 구분이 가능합니다. 눈으로는요. 현미경적 크기로 이제 봤을 때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만 엄청난 양의 CO2를 흡수를 합니다. 자기 몸에 두 배 가량 되는 CO2를 흡수를 하게 되는데, 그 흡수된 걸 가지고 왼쪽에 있는 수식처럼 카본,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산소, 수소, 질소, 인의 비율로 자기 몸을 만들어 나갑니다. 빠른 종들은 이게 더블링 타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가 두 개 되는 시간이 하루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틀이나 일주일까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생물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 3만 종에서 100만 종 정도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육상 식물들, 소나무라든가 뭐 벼 이런 것들에 비해서 10배가량 그 매스는 낮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몸의 2배 정도의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바닷속으로 이제 고정이 되고, 그 고정된 이산화탄소는 기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식물이 바로 조류, 미세조류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육상식물보다 10배가량 바이오매스가 낮은데 우리 지구의 50% 이상의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백악기 때 아주 많이 가라앉아 있는 퇴적, 지층에 퇴적되어 있는 우리 원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휘발유 뽑고 경유 뽑고 있는데 그 기름들의 원료가 이 미세조류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운송체, 운반체들을 옮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고요. 이곳 부산, 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제주는 해산물에 아주 그 아주 탁월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 해산물은 동일하게 바다에서 옵니다. 그 해산물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먹고 있는 음식이 플랑크톤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먹이사슬에 의해서 사람들까지 오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숨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원들, 원천 자원들이 바다에서 오기 때문에 매우 매우 소중하고,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의료용 소재, 화장품, 원료 등으로 해서 최근에는 인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그란 녹조류, 녹조 미세조류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 7, 8가지의 소재를 한꺼번에 생산이 가능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말입니다. 광합성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아주 단언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태양에너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물, 여분의 질소와 인자들만 있으면 이 안에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방산을 만들고요, 전분을 만들고 다당류를 만들고 중요한 색소들을 만듭니다. 이것들을 다 분리공정하면 수소,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건강식품으로 먹고 있는 지방산 혹은 바이오디젤을 만들 수 있고요, 바이오에탄올, 그 다음에 천연물 신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항산화제를 만들 수 있고요. 두 개가 분리가 되면서 생기는 바이오가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백신의 원료도 될 수 있겠고요. 면역활성제, 항암제 등을 이 미세조류에서 현재 개발하고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아주 열심히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갈색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갈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실험실에서 키우다 보면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주요한 유용물질을 추출하기 위해서 배양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산화탄소를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얼마만큼 많이 흡수하는지에 대한 건입니다. 일반 육상식물들이 맨 오른편까지 이렇게 있고요. 맨 왼쪽에 있는 미세조류가 100% 이상 흡수한다는 도표입니다. 또 다른 중요성은 뭐냐면 물 사용량, 토지 이용, 그 다음에 단백질 생산량이 소고기,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육상 작물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높은 작물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 그 경제적인 이점은 뭐냐면 숨어 있는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숨어 있는 비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숨어 있는 비용 중에 다음과 같이 6, 7가지가 있겠는데 독성이 있는지, 의료 비용이 있는지, 생태계 파괴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흙과 물들을 오염시키는지, 군축 비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많은 세금들이 따라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사항을 봤을 때는 일반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 작물보다는 훨씬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에 넣고 쓰고 있는 디젤이나 휘발유를 쓰고 있는 원유는 다음과 같은 이 카테고리로 나옵니다. 수억 년의, 수십억 년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오일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미세조류를 가지고 오일을 만들 때는 딱 여기에 어떤 사이클만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물, 여분의 질소와 인을 가지고 더블링을 시켜서 이거를 이제 기름으로 만들어내 가는 과정이고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지방산들입니다. 그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바이오 디젤로 전환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바이오 디젤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이렇게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안산, 영흥도, 그 다음에 제주, 마이크로네시아까지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만큼 효율이 있는지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이쪽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바이오 디젤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나온 결과입니다. 7종의 미세주를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해왔는데,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원유를 많이 캐야 거기에서 기름을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의 개념이 미세주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원료 생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게 육상과 바다를 조합해서 하이브리드로 원유를 캘 수 있는 그 시설들을 디자인해서 현재까지도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악기 때 상당히 많은 미세조류들이 퇴적층에 쌓여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생긴 원유를 캐다가 이렇게 정제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너무 많은 이 원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이산화탄소를 다시 LG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 탄소 중립 중에서도 80% 이상의 그 온실가스들을 어떻게 생물로 전환을 시킬 것인가? 라는 궁금한 점에서는 미세주류가 최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나사에서 나온 동영상인데요. 한번 봐보시죠.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동영상입니다. 한번 쭉 보시죠. 언제부터 아주 진해지는지. 지금 1960년대, 70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80년대고요. 95년, 2000년, 2010년, 15년 뭐 이렇습니다. 인간 활동, 산업 활동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들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 경향, 대륙별로 그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거는 지금 2006년 아프리카에서 불났을 때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겨울철에 미국, 유럽, 중국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몰려오는 게 보입니다. 당연히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하니까 저런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만,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이산화탄소의 증가들이 우리 인간한테 최근에 들어서 기후위기, 기후재앙이라는 얘기를 한 해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라비닌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측면의 자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실가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저감될 줄 알았는데, 2020년 기록으로 봤을 때는 지금 2-3ppm이 더 올라갔습니다. 400ppm을 이렇게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415ppm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지구공학적인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뭘로 보이십니까? 식물이 숨쉬는 곳입니다. 이제 포어라고도 얘기하고 기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받습니다. 육상 식물들은. 근데 문제는 2012년에 육상 식물학자들이 보고를 쇼킹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육상 식물들이 갖고 있는 그 항상성이 높은 CO2가 생기는 만약에 온실 효과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이 기공을 닫아 버립니다. 자기는 일만 필요한 거예요. 이까지 필요 없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적응을 해 나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적응을 해 나가는 시간이 우리가 버리고 있는 온실가스 양만큼 쫓아오질 못합니다. 자, 그러면 차곡차곡 더 쌓일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죠.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미세조류의 역할 한번 보시면, 약 0.5에서 1g 정도를 이렇게 보시면
구람 퍼 리터 퍼 데이니까 1리터에 몇 구람을 하루에 이제 소비하는지에 대한 겁니다.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먹는 크로렐라가 한 1g 정도를 합니다. 1g 정도를 흡수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7.3%면 65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50년까지 차곡차곡 우리가 이제 저감을 할 수 있는데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3억 톤 가량을 2030년까지 저감을 해야 되는 국가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밑에 있는 게 2억 9천 톤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2018년 대비했을 때요. 자, 퀴즈를 드립니다. 왼쪽에 있는 면적은 뭘까요? 예, 우리나라 국토 면적입니다. 저걸 전부 다 활용하면 미세조류를 가지고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5,8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이상적인 목표고요.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를 쓰게 된다면 2억 9천만 톤의 약 20%가량을 저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두 가지 이 트랙으로 지금 목표 달성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이오매스를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자체라든가 기업에 독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소재들을 이 미세조류를 가지고 만약에 생산을 하게 되면 사실은 더블링으로 그 이산화탄소 감축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지금 세 건의 연구소 기업을 출발을 시켰고요. 이 연구소 기업들이 시작이 돼서 그 해양 미세조류 산업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탄소 저감형 소재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세포들도 그 먹은 밥에서 생겨난 영양소를 받아서 큽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포가 죽게 되죠. 그 세포, 인간 세포, 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도 인간 세포를 키우려면 혈청을 써야 되는데 사람 혈청을 못 쓰니까 소태아 혈청을 씁니다. 그래서 그 소태아 혈청을 이렇게 지금 실험실에서 멸균 상태로 심장에 있는 피를 뽑아서 그거를 혈청으로 쓰고 있는데 굉장히 비윤리적이죠. 식량 자원하고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해양 소재를 가지고 혈청 대체제를 만들겠다라는 아주 강건한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6, 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70%까지는 지금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때도 동일하게 그 혈청들이 필요합니다. 그 혈청을 대신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백신을 많이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는 가격이 싸야 됩니다. 이번에 치료제를 하는데 100만 원 단위가 이제 넘어가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바이러스 백신을 투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해양 소재 기 개발되어 있던 혈청 대체제를 가지고 현재 1, 2 단계의 요 부분 여기도 이제 혈청 대체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포를 키우는데도 혈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세포를 가지고 지금 바이러스를 불활시키고 불활된 걸 가지고 이제 백신을 맞추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배양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분야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맨 위에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 소고기 생산할 때입니다. 소고기 1kg 생산할 때 60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에서 생기는 온실가스 비율이 전체 우리나라 전 세계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5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감을 할 것인가?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혈청 대체제를 가지고 저희가 먹는 고기를 실험실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반 기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지금 벤처 기업한테 기술 이전을 해드렸고 그 기업이 앞으로 기술적인 바틀넥이 있을 때마다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생기는 가장 중요했던 아까 먹거리도 중요합니다만 온실가스 저감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부가적인 전략도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경도 인지 기능 장애를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 은퇴 후 한 10년 정도 지나신 70세 어르신들에게 우리 소재를 가지고 인지 기능 개선에 대한 것들을 식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우리가 2050년에 치매 관리비가 약 150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150조의 경감 요인으로서 이러한 소재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료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갖춰야 됩니다. 이거는 독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지금 미세주류를 키우는 바이오 리액터의 모습인데 건물이 있고 그 밖에다가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도 가능하고 소재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컨셉 설계인데요. 옥상에 이렇게 바이오 리액터, 미세주류를 키울 수 있는 바이오 리액터 위에다가 이제 풍력기를 같이 달아서 융합형 에너지 생산 단계를 만들고요. CO2를 엄청나게 아마 저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층에는 스마트 팜을 통해서 육상 식물들을 상추라든가 배추 같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주 개별적으로는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이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태양광하고 미세주류 팜을 같이 이제 조합시키는 부분, 고속도로 방음벽에다가 만드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로 지향을 지금 하고 있냐면 기존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매스를 많이 생산하면서 이산화탄소 저감하고 그걸 가지고 소재를 생산할 때 또 탄소 저감형 소재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2030년까지 탄소 저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 기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산업 생태계와 탄소 저감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생물 소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우리가 쓰고 있는 1인당 1년에 그 내뱉고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고요. 1인당 6.7톤 가량 됩니다. 그다음 에너지 분야에서는 3톤 정도 되는데 이걸 5천만 인구가 같이 줄이면 12억 톤을 한 해에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계에 피해가 없는 탄소 저감형 소재를 가지고 국민들의 생활과 같이 해나간다면 국가가 바라는 그런 탄소 저감의 중요한 계획들을 우리가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제 발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로봇 실증센터장이신 장인성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인성 박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셨고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약 20여 년 동안 항만 구조물과 수중로봇 개발 등 실용화 분야의 연구를 현재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해양 개발을 위한 수중 건설 로봇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드리겠고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해양 개발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 구조물 또한 더 깊은 수심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사람의 손을 벗어나서 로봇의 힘을 현재 빌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 수중 로봇의 현재와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장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오네요. 네, 방금 소개받은 장영성입니다. 소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우리 강도영 박사님이 여기서 발표를 하시고 다른 분들 여기서 발표하시는 이유를 알겠네요. 여기 있으니까 잘 안 보이네요. 키가 작으니까. 강도영 박사님은 키가 커서 그러신 것 같고,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해양 신산업에 하고 스타트업 전략 중에 그 수중 로봇, 특히 수중 건설 로봇입니다. 앞에 우리 강성균 본부장님이나 강도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제, 상당히 에너지와 기후변화 아주 큰 주제인 반면에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실제 해양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중요한 툴이죠. 그걸 로봇, 장비 개념에 있어서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거나 아니면 향후에 계획되어 있는 이 해양 구조물을 보고 계십니다. 보면 기존의 항만이라든지 교량, 그 다음에 해저 터널, 조금 전에 광도용 소장님 말씀하셨던 CCS가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언급이 잘 안 됐지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수송해서 저장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게 요즘 CCUS까지가 되는 거고요.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해양에너지, 해상풍력, 해양플랜트, 그리고 아까 박세현 실장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오션 에너지 쪽이라든지 해상 도시나 해저 기지 이런 분야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진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구조물들을, 이런 시설이나 구조물들을 바다 속에 설치를 하거나 제작을 하거나 하려면 당연히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전에는 사람들이 다 진행을 했다면 수심이 깊어지는 가운데서는 이런 로봇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건설 로봇과는 좀 관계가 있고요. 거리가 있고, 실제로 저희 부설 연구소인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개발한 로봇들입니다. 주로 1980년대부터 진행한 로봇들은 해양 조사나 탐사 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해밀의 상당히 유명한, 우리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로봇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대 6000m까지 들어가서 해양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고, 이 로봇은 미네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해저에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그 로봇이 되겠고, 최대 5000m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바다의 개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크랩스터라고 하는 거고, 이게 200m급이 있고 6000m급이 있는데, 이것 또한 바다에서 해양 조사나 조류가 센데 이런 데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사이언스 목적이라든지 광물 채취 이런 목적으로 쓰인다고 보면, 여기 있는 것은 주로 건설 목적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수심이 깊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든 로봇들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보시면 수중 포크레인 닮았죠. 우리 건설의 꽃은 육상에서도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의 꽃은 포크레인, 백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수중 백호 형태가 굴삭기 형태로 된 게 항만의 사석 고르기 작업이라고 해서, 항만을 건설할 때 중요한 케이슨, 이런 구조 중량 구조물들을 놓을 때 지반을 고르는 작업을 하는 이런 로봇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구조물들을 설치를 하려면 여기 계시는 이 롯데호텔도 당연히 말뚝이나 기초가 설치가 되겠죠. 그걸 알려면 지반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땅의 상태를. 해저면의 땅의 상태를 알기 위한 해양 지반 조사 장비. 이것도 수심만 100m까지 들어가서 최대 50m까지 시추를 할 수 있는 로봇이고요.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항만의 중력식 암벽, 이렇게 서 있는 직립 암벽이라든지 장교식 암벽, 말뚝 형태로 되어 있는 암벽들을 조사하는 그런 것들에 활용될 수 있는 로봇들입니다. 이건 대부분 다 이제 천혜에 해당되는, 수심이 거의 100m 이내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중 건설 로봇 사업 단장도 지금 맡고 있는데, 그 해양수산부 R&D 사업입니다. 그게 처음에 시작한 게 예타를 받았는데, 처음 시작한 게 여기 나왔던 것처럼 해양 구조물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수심이 깊어지는 쪽에서 써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사람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게 350m 정도예요. 386m까지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고, 그것도 이제 포화담수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대부분 다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수심이 깊어지는 쪽에서는 장비나 로봇을 써야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작업용 로봇에 대한 기술이, 국내 기술이 없었다라고 해서 약 10여 년 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기획은 그 전에 진행을 했었고요. 2013년도부터 이제 이 대수심 쪽 해당하는 건데, 최대 2,500m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 3종을 개발하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레코드를 쌓아서 진짜 실용화 단계까지 넘어가야 된다. 아까 데스밸리 나왔지만 데스밸리를 넘어서 TRL 8, 9, 10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연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국비만 해도 678억, 총 10년 동안 678억이 들어갔고 지방비가 200억, 경상북도 포항시 예산을 받았고요. 그다음 민간 투자도 상당히 있어서 그 전체 1100억 정도가 투입이 된 그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봇 3개가 적용되는 사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프로젝트 1, 2, 3입니다. 전부 이름을 우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우리라는 뜻도 있고 Underwater Robotics It Is 이 약자로 해서 그 다음에 붙는 약자들이 각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우리 L로 붙였는데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라이트입니다. 가벼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는 우리 T, 트렌처라고 해서 도랑을 파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 그래서 락, 그 안반을 깰 수 있다. 그래가지고 락커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먼저 우리 L을 보면 최대 수심 250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요거의 특징은 일반적인 수중에 들어간 ROV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부 유선으로 되어 있는 거고 작업을 하는 목적은 여기 달려있는 팔을 이용해서 간단한 수중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작업들을 할 뿐만 아니라 2500m까지 들어가서 해저면의 지도를 그리는 정밀 지도를 그리는 작업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ROV 기능, 그다음 비주얼 서버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스마트한 기능들 그거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수중에서 들어가는 완전 자동은 아니지만 반자동 개념 그리고 수중에서는 GPS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파악하거나 항법, 내비게이션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거를 알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기술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해외에 있는 장비나 로봇들도 이런 건 기능들이 있지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해저면 지도 그리라든지 수중에 들어가는 다양한 구조물들을 설치하는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L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2013년도부터 만들어졌는데 보통 1단계 제가 6년 동안 했고요. 2단계를 4년 동안 했는데 보통의 R&D는 6년 동안 1단계 사업을 하면 5차년도에 만들고 6차년도에 테스트를 하고 끝냅니다. 보통은. 왜냐하면 연구개발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사업단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수중 로봇에 대한 기술 개발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즉 6년 동안 했으면 3차년도부터 제작이 들어갔어요. 기술 개발과 함께 같이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차년도에 이 영상은 이 자료는 4차년도, 즉 2017년도에 제작이 된 모습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2017년도에 저희가 또 수조를 만들어서 포항에 수조에서 테스트하는 작업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그 동해에서 ROV를 진수해가지고 작업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8년도에 실제 해역에 들어가서 저희가 미션을 좀 받았습니다. 국내에 있는 P사로부터 그 유정이 있는데 유정이 이제 폐공을 해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정확한 위치와 그리고 그 주변의 상황을 영상으로 좀 담아달라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는 돈을 안 받고 그때 사업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대신에 영문항인선을 받고 진행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때 받았던 영문항인선서가 아마 저희가 갖는 첫 번째 실적이 아니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수중에서 구조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매니플레이팅 기술을 확인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웨이포인트 트래킹이라는 게 포인트를 수중의 경로를 정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파일럿의 움직임이 없이 자기가 알아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들이 스마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T는 약간 트렌칭을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해저면에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이 포설이 된다. 레잉을 하고 나면 그거를 밑에다가 땅속에 묻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워터젯 있는데요. 워터젯이라는 게 해수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쏘면 포설돼 있는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 위에 이 로봇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워터젯의 수압을 이용해 가지고 땅을 파게 됩니다. 아주 단단한 흙은 아니지만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미디엄 소일 같은 경우에는 다 파지게 되고 그러면 포설돼 있는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이 땅 속에 묻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지 관리라는 것들 상당히 용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총 900마력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2,500m고 최대 3m까지 될 수 있고요. 해외 유사 장비에 비해 가지고 속도나 효율이 상당히
또 뛰어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케이블 매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까지 가능하고요. 이것 또한 2017년도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처음에 수조 테스트, 천해 테스트, 실액 테스트, 실액도 뭐 100m, 500m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나하나 다 밟아 나갔고요. 이게 2018년도에 저희가 동해에서 500m 수심에 들어와서 케이블을 포설을 하고 그 케이블을 3m까지 매설을 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매설 했을 때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외부 인사까지 같이 타서 하나하나 확인을 다 했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3m까지 파는 것들은 다른 고가의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그 만든 메뉴 플레이트인데요. 메뉴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마켓 쉐어를 자랑하는 데가 슐링 로보틱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90% 이상을 하는 데인데 거기서도 우리 여기 서브 모듈을 사가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기술이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개발이 됐고요. 이걸 바탕으로 포설되어 있는 케이블을 이런 그리퍼나 그 다음에 커터를 또 다른 툴도 개발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했던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R은 락입니다. 안반을 깬다라고 한 거고요. 이거는 500m까지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500m 이상에는 단단한 안반이라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500m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양한 툴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 같이 이런 툴을 이용해서 실제로 해저면에 를 굴삭한다든지 아니면 단단한 안반을 깬다라든지 지반을 조성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변에 다 돌아다니면서 진행한다. 그럼 여기 있는 기술들은 툴을 체인징하는 기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왕에는 360도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요즘 차량에 보면 360도 카메라로 뷰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여기는 소나를 이용해서 360도 어라운드 뷰를 볼 수 있는 기술을 저희 독자적으로 해서 다 집어 넣었었고요.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 또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 보이는 게 트렌칭 커트라고 불리는 건데 상당히 투박하게 보이죠. 이게 무게가 35톤입니다. 물속 무게가 30톤 가까이 돼서 해류나 조류 영향 거의 없이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세터 형태로 되는 것 등으로 해서 안방까지 다 우리가 깰 수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조에서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이제 콘크리트 시펜을 만들어서 저희 포항에 있는 센터 바로 앞에서 테스트하는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요거는 제주도에서 제주도가 안반 지역인 걸 아시잖아요. 거기서 안반 작업을 진행했던 부분. 요거는 양육 실험이라고 해서 배에서부터 육지까지 케이블을 들고 와가지고 포설하는 것까지 이게 이 모든 영상들이 다 2017년도, 2018년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최근에 뭐 했는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포항에 있는 수조가 되겠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로봇들을 현장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선박이나 바지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 임대 비용만 해도 바지선이 1,000만 원 하루에, 그 다음에 선박 같은 경우는 DP 선박이 하루에 1억가까지 소요가 됩니다. 너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기능이나 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경상북도하고 포항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수조를 만들었고요. 이게 3차원 수조와 회류 수조가 있습니다. 3차원 수조는 35m, 20m, 깊이가 9m까지 되는 거고 특징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큰 무게를 들 수 있는 30톤까지 들 수 있는 이런 호이스트 크레인이 없습니다. 수조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무게를 10톤 이상 들 수 있는 게 거의 없고요. 그다음 또 특징이 회류 수조가 있습니다. 폭이 5m고 깊이가 5m, 길이가 20m인데 최대 3.4노트를 발생시킬 수 있고 전체를 그러니까 조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조류나 해류나 이런 것들이 좀 큰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이나 아니면 조류 발전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상당히 좋고 특히 여행에는 PIV라고 해가지고 그 입자를 통해가지고 우리의 유속 그 유동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고가의 첨단 장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잘하시네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 포항의 영일만 신항에 구축이 된 거고요. 이걸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가 이제 로봇을 개발하고 실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따 실용화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좋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양 장비 아까 전에 박선 실장님도 10% 이상이 들어가는 게 해양 장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시험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하기 위한 교육동을 저희가 바로 옆에 인프라를 또 이것도 지자체 예산을 받아서 구축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예산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자체하고 해양부하고 상당히 지금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영덕에 또 체험센터가 있어서 같이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재 양성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단하는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만든 로봇, 아까 2018년도까지 들으셨잖아요. 그럼 19년, 20년, 21년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데스밸리가 있었잖아요.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가지고 가는 것들이 TRL 6단계에서부터 7단계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보통의 R&D는 TRL 6에서 끝나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양부 R&D든 다른 쪽의 R&D든 간에 상용화되는 실질적인 사업화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1단계 사업이 6천 원대 끝났고 2단계 사업이 그 다음 4년 동안 진행한 게 실적력을 쌓기 위해서 레코드를 쌓기 위해서 진행한 거고 다행히 예산이 지원이 됐던 거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 전에 아까 UX100이라고 해서 수중 굴삭기 수심 50m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게 이제 인천항에 투입돼가지고 항쪽에 보면 암벽이 있는데 암벽의 정밀 준설 준설 작업을 상당히 러프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정성이 문제가 있어서 정밀 준설하는 데 활용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격적인 수중 건설 로봇이 2단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원래 내년까지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레코드를 하나만 쌓아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2019년도부터 바로 투입이 됐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필드였는데요. 그때는 섬과 섬 사이를 잇는 상수도 관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상수도 관로를 보통은 포설을 하고 덮어서 놓는 경우 같은 거 방개나 이런 것들을 덮어서 놓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쌍꺼리 배드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식수 공급하는데 차질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럼 아예 묻자라고 해서 묻는다라고 하면 아까 TR이까지 됐잖아요. T나 R이 그런 로봇들이 실제로 투입돼서 했었고요. 그게 처음에는 욕지도 통용 쪽으로 했다가 그게 이제 알려져서 거제도 쪽도 진정이 진행이 됐고 그 진행되는 걸 바탕으로 요 베트남의 가스관로를 공사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26인치니까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해양수산부 R&D로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계약고를 올린 경우는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상용화나 이런 실용화 단계를 일단은 넘어서 일단 해외 나가까지 나가는 거는 처음이라고 해서 상당히 뿌듯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L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 자료입니다. 올해 괌에 들어가서 심해저 최대 2,500m 그때 이쪽 해양생물이나 자원 쪽 조사하는 것 같은 2,000m 정도였지만 2,500m까지 저희가 다이빙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나하나 했던 이것도 레코드를 다 쌓아서 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내일 다음 주에 저희가 취항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선박입니다. 우리 키오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선박들 자랑스러운 선박들이 많죠. 이사부, 온누리, 뭐 이호도 이런 선박들이 장목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말씀드렸던 수중 건설 로봇을 포함해서 해양 장비들을 실제 바다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배들이 필요한데 배 중에서도 특히 DP2라 해가지고 DP 시스템 자기가 파고가 높다 하더라도 자기를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A프레임 무게를 들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장시로는 최대 60톤까지 들 수 있는 게 되고요. DP2 시스템들 가지고 있어서 해외에서 이런 거를 빌리면 하루에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저희 R&D 쪽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거의 절반 정도 한 3천만 원 정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주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번 10월 달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배를 타고 얼마 전에 내렸는데요. 우리 T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L을 가지고 실제 해역에서 작업했던 장애실을 타고 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요거는 제 발표는 끝났고 내용은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게 신산업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어떤 큰 개념에 있어서 있던 부분뿐만 아니라 해양에 있어서의 그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키오스트에서는 사이언스 쪽뿐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신산업과 관련된 산업화와 관련된 부분들의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데 넘어야 될 산들을 하나하나 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연구자들한테 다시 저도 물론이지만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비단 연구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을 추진을 하고 지원을 해야지만
죽음의 계곡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 실제로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너무 그 흥미진진한 시간이었고 그 담대한 계획 꼭 연구진하고 실행을 하시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자이십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백승재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백승재 박사님은 단국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셨고요. 주식회사 프롬나이의 창업자이시기도 합니다. 이후에 피츠버그 대학교,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하시다가 현재는 우리원 해양 ICT 융합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오늘 발표는 해수전지 시스템 개발 및 해양 분야로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특히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 해수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마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특히 해양에서 운용되는 모든 장비와 이동체에 적용 가능한 그러한 해수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백승재입니다.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무언의 압박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해수 배터리 시스템과 이에 활용 방안, 기술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수 배터리, 이름만으로도 벌써 매력적이지 않으신가요? 바닷물을 사용하는 배터리라뇨. 이 해양에서 일하고 바다에 관심 있는 우리들이 꼭 써야 될 것 같은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 컨셉 자체가 저희 연구진이 최초로 제시한 건 아니고요. 놀랍게도 이미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컨셉입니다. 해저 이말리라는 책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겁니다. 줄베른이라는 작가가 1869년 아주 옛날에 쓴 책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니모 선장이 노틸러스라는 잠수함을 타고 바다를 여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슬라이드 하단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I wanted to make demands only on the sea itself for the sources of my electricity. 전기를 바다에서 얻겠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심지어 구체적인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줄에 보시면 2.66%의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있다. NaCl, 염화나트륨이 있다. 여기서 이 나트륨기를 활용해서 전기를 얻는다 라고 무려 1869년도에 얘기했습니다. 해수 배터리라는 게 뭐 대단한 컨셉을 저희가 재창한 게 아니고요. 1869년에 나오는 저 컨셉, 저걸 실현시킨 겁니다. 바닷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컨셉이 기존 배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바닷물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모든 배터리는 상식으로 통하던 컨셉이 하나가 있습니다. 양극과 음극이 있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좌상단에 있는 조그만 코인셀부터 핸드폰 배터리, 점점점 커져서 차량용 배터리나 ESS에 들어가는 대형 배터리까지 이건 항상 동일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좌상단에 정리된 것과 같은 기존 배터리의 상식입니다. 해수 배터리의 기본 동작 컨셉을 우상단의 그림으로 폈는데요. 해수 배터리는 양극, 음극 두 개 중에 음극을 바닷물로 대체합니다. 바닷물에 있는 나트륨 이온을 선택적으로 투과하면서 충방전을 수행합니다. 양극, 음극 두 개가 있던 게 이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두 개가 있던 게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 배터리와 크기, 배터리의 크기나 무게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크기나 무게를 그대로 유지하면 배터리의 용량을 두 배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코스트 브레이크다운을 펴놨는데 써 있는 것처럼 음극을 구성하는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바닷물로 대체했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리튬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리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 독립성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저런 화학 반응 이런 걸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상단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충전할 때 바닷물에서 나트륨 이온을 빼면서 충전한다라는 게 그려져 있습니다. 바닷물에서 나트륨을 뺀다. 이게 뭐죠?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뺀다. 소금기가 빠지면 바닷물은 담수화가 됩니다. 배터리 원래의 목적 그대로 충방전을 하면 부가 기능으로 담수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얘를 방전시키고 나면 저 배터리 아래쪽에 하얀 가루가 조금 쌓입니다. 그 가루, 소듐 카보네이트, Na2CO3라는 가루가 쌓이는데 이 가루는 생성되는 시점에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CO2와 반응을 합니다. 앞쪽에 연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주제들, 카본 캡처하는 시스템 용도로 부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있던 게 하나로 됐습니다. 크기가 반, 무게도 반입니다. 이걸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바다에 적용되는 모든 장비, 이동체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좌상단에 보시면 소형 비콘이 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작동시키는 건데요. 이제 손으로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바닷물과 접촉하는 순간 자동으로 작동이 될 테니까요. 그 아래쪽에는 바다에서 사용 가능한 각종 해양 무인 이동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용 시간을 늘리거나 혹은 작게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전 세계 설치된 부위들이 있는데요. 이 부위들 현재는 납축전지 사용하면서 침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수전지, 해수배터리 적용해서 쉽타임만 아껴도 효과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외에 하단에 있는 것처럼 해양 플랜트, 해양 풍력, 터널, 에너지, 전력이 소요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적용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친환경 선박 등에도 활용 가능할 거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CO2를 캡처하는 부가 기능, 그리고 담수화하는 기능을 활용한다면 용초가 무궁무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해수 배터리, 해수 전지 셀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가? 해수 배터리 저 셀의 소재 자체는 대학 유니스트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키오스트에서는 저 소재를 가져다가 실제 바다에서 쓸 수 있는 배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면 보통 질문하시는, 자주 하시는 내용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시는 질문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하단에 있는 사진, MIT에서 만든 오픈워터 파워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MIT에서 만든 저 오픈워터 파워는 충전이 불가능한 1차 전지입니다.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로서 해수 배터리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셀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야 실제 바다에서 쓸 수 있게 만들 거냐. 좌측에 있는 사진이 육상에서 실험 중인 해수전지 셀입니다. 근데 이 상태로는 이름이 해수 배터리인데 해수에 직접 노출이 불가능합니다. 적층도 안 되고요. 셀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판단도 불가하고 그리고 대용량으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바다에 노출시켜서 사용한다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떠오를 수 있는 문제점, 부착생물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걸 풀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을 현재 저희 키오스트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은 2018년도에 개발된 300와트아워급의 해수배터리 시스템입니다. 결과물은 우하단 청색 박스인데요. 저거 가져다가 삐죽 나와 있는 선 연결해서 쓰시면 일반 충전지 쓰시듯이 쓸 수 있습니다. 물에 막 담그셔도 되고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해수 배터리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한 온갖 노력들을 그 주변에 그림으로 펴놓은 건데요. 저 셀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배터리 쪽에서 말하는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넣었고요. 그리고 부착생물과 관련해서는 엣지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이 각진 모양이 좀 불리합니다. 그리고 둥글둥글한 모양이 조금 유리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덴시티가 떨어질 거고요. 어떤 모양이 좋을까? 그러면서 해수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형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다음, 이걸 그냥 물에다 넣어놓으면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 해도 부착생물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 상단에 있는 것처럼 전기 충격 장치를 붙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원전 취수구에서 차용해 온 건데요. 주기적으로 전류를 흘려주면 부착생물들의 제어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부착생물들이 어느 날 와서 아 여기 좋으니까 살아야지 하고 달라붙는 게 아니고요. 먼저
진흙, 머드가 붙습니다. 그리고 부착생물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럼 애시당초에 부착생물이 붙으면 좀 힘드니까 머드가 안 붙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아침마다 머리 빗을 때 쓰시는 이 도끼빗 있죠? 이 도끼빗을 셀과 셀 사이에 끼운 겁니다. 근데 끼웠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끼워도 안 되고 너무 헐렁해도 안 되고 적당한 이 마찰력을 가지게끔 끼워 놓으면 별도의 전기를 넣지 않더라도 하루에 못해도 한두 번씩은 움직일 겁니다. 파도 칠 때요. 이렇게 해서 머드를 없애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도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필드에 계신 분들께 사용해보십사 드렸더니 야, 이게 너무 무겁고 커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2019년도에는 좌상단에 있는 것처럼 모듈형 구조를 택했습니다. 용 크기는 대폭 작아졌는데 용량은 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1kWh급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처럼 빌트인으로 BMS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캔 안에 집어넣어서 밀봉하여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필드에 계신 분들께 드렸더니 의견 주신 게 실외역에 노출된 상황에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기 선박처럼 통제된 환경도 용처가 다양할 거다 라고 하셔서 좌하단과 같은 시스템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물을 투과시키면서 탱크 내에서 해수배터리 시스템을 돌리는 겁니다. 이러면 역시 이 부착생물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서 좌하단의 그림에 작게 표시가 되어 있는 울트라소닉 초음파를 적용을 했습니다. 초음파는 그 왜 안경 쓰신 분들 쥐징 하고 소리 나는 조그만 기계 안에 넣고 안경 닦으시는 거 그게 초음파입니다. 그걸로 이 바닷물을 좀 처리를 해줬더니 부착생물이 현저히 감소된다. 친환경 선박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에는 5kWh급의 해수배터리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용량이 쭉쭉 늘어나는 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300Wh에서 1kg, 5kg까지 이제 늘렸고요. 이때는 바이오파울링을 통제하기 위해서 UVC, 278nm급의 파장을 내놓는 UVC를 붙였습니다. 저 빛이 조사되는 범위 내에서는 부착생물이 완벽하게 제어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요 개발된 해수배터리 시스템을 우상단처럼 실외역에서 돌리거나 야외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우하단에 있는 것처럼 저희 부설연구소인 극지연구소 도움을 받아서 남극에서 테스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개발해온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산학연 협력 모델의 가장 긍정적인 표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좌하단에 있는 유니스트에서는 셀 소재를 연구하고요. 저희 키오스트는 우하단에 있는 것처럼 실제 기업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생산합니다. 제품화시켜서 진짜 쓸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면 상단에 있는 기업에서 가져다가 쓰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다 적용할 수 있느냐, 뭐에 쓸 거냐. 2020년에 진행했던 내용들 6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정리를 했는데요. 좌상단에 있는 건 레저용 보트입니다. 레저용 보트에 집어넣는 일을 2020년에 진행을 했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건 핸드폰 가지고 다니시다가 전기가 부족하면 보조배터리 쓰시듯이 트롤링 모터를 구동할 때 외부에 장착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를 선박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부위는 왼쪽에 있는 건 어구에 붙일 수 있는 스마트 부위, 오른쪽에 있는 건 항로 표지용 부위입니다. 여기에 해수배터리를 적용한 제품을 실제 테스트를 하였고요. 그 밑에 있는 건 이오닉 압축기,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건 살균 중화 장치입니다. 바닷물의 살균 중화 용도로 해수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을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만들어진 제품 고도화하는 것과 함께 살균 중화기를 가정용으로 작게 만드는 제품을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놀이 할 때 안전장치로 쓸 수 있는 세이프티 팔찌, 그리고 어린이들이 물가에서 놀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 그리고 USB에 무인 수상선에 적용해서 장시간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든 것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처가 사용처가 무궁무진할 텐데 어디에다가 더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측에 제가 그리고 또 뭐 어디에 쓸까요? 라는 걸 붙였습니다. 오늘 세션 제목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던 메시지가 요거 하나인데요. 활용처가 무궁무진할 겁니다.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산학연 협력 모델에서 이제 실제 활용할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쓸 수 있는 아이디어,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트랙레코드를 쌓으면서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해수배터리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고 그 안에서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하게 들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마지막 연사분을 통해서 저희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가고자 하는 담대한 목표들을 일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성과들을 내년, 내후년에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어떻게 질문 들어온 게 좀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드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되신 발표자분들께 이제 서면으로 좀 드리시고 오늘 행사를 이렇게 잘 만들어주신 스태프분들 그 다음에 이 행사가 처음으로 열릴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던 우리 원장님 그 다음에 한종엽 박사님 우리 직원들에게도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상당히 희망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오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내후년에 좀 더 발전되고 조금 더 우리가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세션을 통해서 우리 키오스트 관계자분들께서 우리나라의 해양 신산업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션을 이끌어주신 발제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계해양포럼 키오스트 스페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1시 30분에 해양 스타트업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